욥기를 주제로 해서 생각해 본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충분하지 못했겠지만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욥기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분 자신의 연구에 한 계기가 되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를 쓴 그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는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욥기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박현계 장로님께서 출애굽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창세기와 욥기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런 흥미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걸 뭐 부피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장인 집에 두고 갔는지 또 직접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모세의 머리와 가슴 속에 창세기의 메시지와 욥기의 메시지는 분명히 기록해서 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와 교훈들이 무엇일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지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일까를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욥의 모년의 생애.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 그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모년의 생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다음에 계획에 없었지만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제가 좀 주저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 요약과 그 교훈들이 무엇일까? 제가 열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한 가운데 훨씬 많은 요점들, 그 기별들을 발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첫 번째 어느 분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욥기 42장 가운데 1, 2장, 38장부터 42장을 제외하면 35장은 욥의 고투의 삶이었다. 연단은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다. 예,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은 연단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인내로 또 소망으로 인내로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욥의 시련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 시련, 우리도 작은 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원론적 이분법 사상과 인과응보 사상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다. 예.
이 성경의 세계관은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이원론적, 이분법적, 즉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런 사상, 선악과 사상이죠.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한 아주 교활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또 인과응보 사상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이수경 교수님 여기 아까 보이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원론적 이분법 세 번째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 세 친구들은 또 그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들이 아는 그 신학,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들의 인생의 경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 지혜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욥에게 교훈하고 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번째 한번 제가 좀 읽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과 설득이 아니고 공감과 동정과 사랑이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 친구의 어떤 설득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한계가 있었죠.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과 설득이 아니고 공감과 동정과 사랑.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행동하는 어떤 사랑. 이것이 욥이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복잡한 인생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매일 닥치는 그게 크든 적든 이런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사람에게는 궁극적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안내자를 찾을 수 있다든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상담사를 찾을 수 있다든지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다. 이렇게 원고 66, 1898년에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배우라. 욥이 고민했던 것은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한 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투쟁하면서 드디어 자기를 알아주는 한 분이 정인이 하늘의 정인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욥기서에서 욥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악에서 떠난 삶이다. 늘 빛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욥은 그가 받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시는 그 생애의 빛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빛 가운데 살았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모습을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홉 번째, 애매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 품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격렬한 투쟁을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신앙, 이런 그 결연한 인생은 그냥 이지고잉이 아니고 매우 결연한 어떤 투쟁의 장소, 순교장에 나가기 직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 번째, 우리는 축복과 행복한 삶, 즉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오늘 우리가 42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의 모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 욥의 생애의 기초는 성경 말씀 연구였습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와 기도의 삶과 봉사 나누어주는 삶, 그냥 경건의 생애를 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그의 품성이 구현되는 봉사의 생애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모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42장 9절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심한 하나씩과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욥이 얼마나 그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직계 가족 이외에 그들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상당히 욥이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음식을 먹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꽤 빈번히 또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방문했을 때 자연적으로 욥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들이 물었을 것이고 욥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을 것이고, 또한 욥이 받은 그 은혜, 그 축복과 그 아주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더 많은 복을 경험한다. 이것은 욥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 소천결이라 그러면은 이 결이는 이렇게 끄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소 이렇게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기 천을 두었고, 요즘 그 소가 그 제가 인터넷 한 찾아보니까 소가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정도, 큰 소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천만 원 정도, 2천 마리면 약한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요즘 말로 하면 통장, 현금 통장을 정말 엄청나게 정말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장 13절을 보면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어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세 딸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은 아름답기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딸이 없다 그랬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미스 코리아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욥의 다 자녀들이었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딸들 때문에 또 아마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4대 동안 행복하면 행복한 그 삶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처럼 욥도 죽었더라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욥기의 기별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 가서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은 모년에 그냥 죽었더라. 아마 욥도 분명히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욥의 이름은 이욥이라고 하는 미움을 받는 자의 그런 뜻인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시게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애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정인의 삶,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정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엘렌 와이시 이사야 43장 12절을 욥이 나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 정인을 욥의 생애에 적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욥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 도움받기를 욥이 열렬히 바랐을 때 그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 기도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용기를 주고 축복하시는 방편인 것을 와이프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삶, 회복. 처음보다 점점 이 아침에 그 햇빛이 점점 정오를 갈수록 더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아주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친척 이웃과의 교제의 축복을 받았고 수를 누리는 140년의 수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고 이 140년 동안 그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 청지기의 삶 이런 요셉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은 것처럼 욥은 분명히 그의 재산과 또 그의 그 신앙 간증과 이런 생애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1장과 29장에 보면 욥의 생애에 놀라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는 왕처럼 대접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처럼 사람들이 왕처럼 사는 그를 추종했던 것처럼 욥의 95년의 생애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죽음을 넘어 영생의 축복, 재림의 신앙을 가졌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공옥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 교회인데 그분이 그 어망 공장 남편이 어망 공장 하신데 어망 공장을 하신 그 남편이 그분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를 갔을 때에 봉고 한 대를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런 가사를 내놓았습니다.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우리 집은 복 받았네. 예수 믿고 영생 축복 누리니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우주에는 없으리라. 2절, 3절도 있는데 1절만 제가 이제 적었는데 이것을 작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곡하는 전혀 그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석희 영남36의 음악 선생님 김석희 선생님 부탁을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이 찬미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욥의 생애는 복받았네 복받았네 우리 집은 복받았네 예수 믿고 영생 축복 누리니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우주에는 없으리라. 참 제가 이 찬미를 저도 즐겨 부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욥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142페이지에 보면 번영하는 인물 하나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공적인 생애 천지가 존경하기를 기뻐한 한 사람을 묘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분 한 5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제가 한국에서 13년 목회를 하고 1990년 3월 18일에 나리타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 가게 된 동기는 영남 합회장이셨던 그때 정정명 목사님께서 제가 중동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연합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선교사로서 우리 합회에서는 당신을 추천할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가족들과 의논한 후에 연합회에서 결정하면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3년 계약으로 갔는데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7년에 그 대총회 AWR 주체로 부가테지에와 남아테지에 또 일본 연합회 협력으로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2주 전도회를 일본에서 48명의 설교자들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소개드리는 이 선교를 하게 된 하나의 동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도쯤 되는데요. 제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뭐를 좀 그 간절한 그 마음속에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저로서도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주 민도로라는 섬에서 2주 선교를 마치고 거기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프리 파라가비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마운틴뷰 유니버시티의 신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꽤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너무나 가난하고 또 너무나 신실하고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메일을 교환하게 됐고 그 후에 이 청년이 1년을 앞두고 졸업을 1년을 앞두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에게 장학금을 호소했고 또 저는 한 치과의사에게 호소를 해서 1년 장학금을 줬습니다. 꽤 큰 자금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이 이 제프리라고 하는 청년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 말라카이 비투라고 하는 한 그 피지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 팔라와 사람이고요. 그 섬 도서 지방의 사람들이 아주 신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필리핀 와서 민도로에 오지 선교를 한다고 산골짜기 아주 오지 선교를 한다고 헌신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 사람을 저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제가 주 간증을 들어보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참 깊은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 후에 2018년에 이 가정이 저에게 제안하기를 IHC, Island Hope Center라고 하는 NGO에 이거를 만들어서 저에게 회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회장의 역할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1명의 이사와 또 여러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째 가운데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협력해서 저를 핵심적으로 돕는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2020년 우리가 한 630명 침례를 베풀고 우리의 그 타겟은 뭔가 하면 아일랜드 그 도서 지방을 세계적으로 도서 지방이 필리핀뿐 아니고요. 유인도 도서 지방에 우리 교회가 없는 데가 수천 곳이 됩니다. 그 도서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하고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선교 하나의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에 교회 개척에 우리 교회가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에 39 마을을 우리가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를 한 척 만들고요. 또 이번에 어떤 분이 한 기정으로 조그만 배를 또 한 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은 꽤 우리가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현재 26명을 계속 정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더해져서 27명을 정규 선교사와 함께 저희들이 하는 아주 집중적인 그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훈련입니다.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민도로라는 섬에 우리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 합회와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협력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말라카이 비투라는 형제에게 얘기했죠. 산소에 가서 그리 전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합회에 우리가 알리고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형제가 이걸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1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16주간 훈련을 해서 이들이 그 이웃 마을에 이 천명 선교사하고 좀 틀립니다. 자비량 하면서 자기가 지역에서 그 이웃 마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2,000명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큰 전도회를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소그룹으로 해서 2,000명을 이렇게 해서 소그룹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명이 아주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약 작년에 한 5,000명 가량의 영혼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합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이 민도로라는 섬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합회를 지역을 옮겨서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요청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민도로 합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종석 장로님께서 제 요청으로 성경 번역의 천권 그것을 요청을 했더니 아주 쾌히 응낙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 교회 그 건축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곳 또 학교 아주 그냥 파손된 학교 한 곳 이런 보수 또 교회를 새롭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신들이 다 땅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되 우리는 건축 자재비로서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곳에 그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교회 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서 오지 선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ICC Japan International Children Care라고 하는 미국의 밴쿠버에 이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ICC 코리아 있죠. 조병일 목사님 하신 ICC 코리아인데 일본에 이 ICC의 그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 조병일 목사님의 요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우리가 며칠 미팅을 하고 ICC 재팬 그 사단 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겔손 가정 어린이 마을을 설립해서 겔손 가정 요즘 고아죠.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세계 237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C 산하에는 39나라의 어린이 마을이 있는데 제가 본부에 가보니까 꽤 열악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선교센터에 하는 의미로서 이걸 전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몽골의 한석희 목사님에게 이 어린이 마을 설립을 제안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이런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전쟁이 정리가 되면 이제 실질적인 아마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땅을 첫째 확보해야 되고 그 땅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한 동에 1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 부모 양부모 형식으로 두 명의 선교사를 파견해서 12명이 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그 그런 가정이 그런 집이 다섯 집이 있으면 60명의 어린이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곳곳에 이런 어린이 마을을 설립하는데 제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선교의 전망과 부르심. 저는 평소에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선교는 일본이 꽤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평소의 일본 선교의 전망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개신교 목사님 세 사람과 깊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꽤 유력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서적을 드렸을 때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서적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윤창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서정훈 화폐의 협력을 통해서 예언하신 총서 400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국에 일본에 약한 그 개신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 400교회 전후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대략적인 것은 요 세 가지로 제가 일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간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사택에서 드린 거기서 가정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간절한 소원은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고 또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 후배에게 이것을 좀 기초를 좀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주 강한 그런 그 마음속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직을 하고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 미약하지만 제가 일본에 가서 또 그 후에 현재 제가 선교로서 선교의 그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욥기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영자 회장님 또 우리 황경숙 우리 집사님 또 사회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심순여 집사님 또 특별히 한종석 장로님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